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카드 지갑을 만들 건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서머 스티치를 이용해서 카드 지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원통으로 떠서 지금 이렇게 접어서 만들 건데요. 자, 안 가운데 이렇게 열어보면요. 포켓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살짝 돌아보면요. 이 덮개 부분은 제가 원통으로 뜬다고 그랬잖아요. 자, 약간 살짝 모양을 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코주림을 해가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덮어보시면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밋밋한 것 같아서 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숙단추 때문에 글루건으로 해서 그냥 붙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붙이실 때 이런 예쁜 진주단추나 예쁜 단추가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피실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루피 내추럴, 그리고 이건 합사실인데요. 잠깐 끈 부분에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볼로 만들었기 때문에 끈을 길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사슬뜨기를 한 후에 빼뜨기로 다시 한번 돌려서 살짝 약간 두께감을 살짝 준 거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오호바늘로 떴답니다. 그래서 약간 단수가 더 많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수를 좀 더 많이 잡으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끈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한쪽은 붙였고요. 그래서 한쪽은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니백 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새우뜨기를 했고요. 줄을 길게 잡으시면 약간의 이제 가로로 매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시니까요. 만드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누코바늘로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고요. 준비물은 이제 가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석 단추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 자석 단추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시는 자석 단추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예쁜 진주 단추나 예쁜 단추 아니면 없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알로하 실로 만들 건데요. 자, 요 제가 지금 뜨던 실이 있기 때문에 그 실로 만들 거예요. 지금 알로하 실은 좀 관리가 편해서 레이온 실이기 때문에 약간 광택도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요 실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이제 예정인데요. 지금 22코를 잡은 후에 단은 24단까지 올리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코주림을 해서 쭉 올라가서 덮개를 만들 건데요. 자,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어서 붙이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덮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중심이 되는 지금 요 단도 똑같은 서머 스티치로 해서 지금 9단을 뜬 상태예요. 똑같은 코를 잡아서 22코 잡고 그 다음에 9단을 떠서 지금 이런 식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자, 진짜 이거 알로하 실로 지금 뜬 건데요. 알로하 실로 하려 했더니 코가 좀 작아서 영상으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굵은 실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굵은 실로 갖고 왔는데요. 살짝 여유분을 주시고 시작합니다. 자, 바늘은 제가 6호 바늘 사용할 거고요. 알로하 실도, 루피 실도 6호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여유를 준 상태에서 앞에서 본인 방향으로 살짝 당기듯이 살짝 당겨주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자, 이 돌려준 상태에서 이 꼬여진 부분 살짝 잡으시고 자, 이제 감아서 끌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당기시면, 자, 매듭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매듭 하나 만드시고, 자, 사슬코를 22개를 뜰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해서 사슬을 쭉 22코를 잡았어요. 자, 22코 잡으신 후에 이제 개수 한번 세어볼까요? 자,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22코 맞습니다. 자, 22코 뜬 후에, 자, 여기서, 자, 기둥코 사슬 하나 떠주시고, 짧은 뜨기를 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지금 이렇게 V코가 보이시죠? 이 V코, 반코만 사용해서, 위쪽에 있는 반코만 사용해서, 짧은 뜨기를 뜰 겁니다. 자, 기둥코 하나 떠 주시고요. 자, 기둥코 바로 앞에 있는 코부터 해서 짧은 뜨기를 뜹니다. 자, 이 서머 스티치는요, 짧은 뜨기로만 해서 사용을 할 건데, 이 짧은 뜨기가 일정하게 나와야 패턴이 예쁘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짧은 뜨기를 이렇게 떠 줍니다. 짧은뜨기 예쁘게 뜨시는 방법은, 자, 실 끌고 왔을 때 이렇게 확인하시고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자, 반코만 찔러서 이런 식으로 뜨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짧은뜨기, 바늘 찔러서 실 끌고 와서 확인하시고 짧은뜨기. 이 확인하실 때 바늘에 이렇게 걸려서 바늘이 살짝 여유 있다라는 느낌이 됐을 때 짧은뜨기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코만 사용해서 짧은뜨기를 쭉 한 단을 다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22코를 지금 다 짧은뜨기로 이렇게 떴고요. 자, 그 다음 단 이제 서머 스티치가 이제 짧은뜨기를 뜬 단 바로 이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코가 쭉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신다면, 자, 이 마주 보고 있는 코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짧은뜨기 떴던 이 라인에 보시면 V코가 보이시죠? 자, 이 V코 반코와 마주 보고 있는 지금 사슬코 반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반코 남아 있는 이 줄이거든요. 이 줄에 이 반코 남은 것까지 해서 이렇게 바늘 찔러 줄 거고요. 또 이 V코 반코와 또 사슬뜨기 했던 사슬 남아있던 반코까지 해서 이렇게 바늘 넣어줄 겁니다. 자, 서머스티치 첫 번째 단, 자, 사슬을 먼저 하나 떠주시고요. 자, 이 사슬 떠주시고 기둥코 바로 앞에 있는 코, 기둥코 앞에 있는 반코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자, 매듭 바로 앞에 있는 코가 보일 거예요. 조금 작게 보이실 건데요. 자, 매듭 바로 앞에 있는 사슬코 반코까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오셔서, 자, 바늘에 실 걸려 있는 거 확인하시고 짧은뜨기 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첫 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수링 하나 걸어 줄게요. 자, 단수링 하나 걸어주고요. 그 다음 코는 어디냐? 자, 그 다음 코는 금방 떴던 이 코 바로 앞에 있는 코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코 바늘 이렇게 넣어보시면 또 마주보고 있는 사슬코가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 반코, 마주보고 있는 사슬코 떴던 반코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코는 여기와 여기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줄을 한꺼번에 짧은뜨기로 뜨는 방식인데요. 살짝 접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짧은뜨기를 뜨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첫코 떴고요. 자, 그 다음 코는 지금 떴던 코 바로 앞에 있는 코와 마주 보고 있는 요 사슬 반 코도 남아 있죠, 여기. 요 코를 이렇게 찔러 주시고요. 실 그대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셔서 짧은뜨기 떠 주시고요. 또 떴던 코. 요코 바로 앞에 있는 코와 또 마주 보고 있는 반 코를 찔러 주세요. 자, 찔러주시고 그대로 실 끌고 나오셔서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자, 또 떴던 코 바로 앞에 코, 그리고 반코 앞에 있는 바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자, 마주 보고 있는 반 코까지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짧은뜨기. 또 그리고 다음 코와 반 코. 이 서머 스티치는 계속 반 코씩 두 개를 잡고 짧은뜨기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코와 반 코, 마주 보고 있는 반 코를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 코씩 22개를 22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마주 보고 있는 반 코씩. 코가 잘안 잡히면 손을 조금 이용하셔서 조금 코바늘에다가 코를 조금 걸어주시면 살짝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기까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떴고요. 지금 한 코만 더 뜨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살짝 있습니다. 제가 살짝 이렇게 접어주는 느낌으로요, 이 지금 단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22번째 코가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는 지금 살짝 보이긴 하는데, 자, 마지막 코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라인 따라오시면 지금 방금 떴던 코, 바로 앞에 이렇게 V코가 안으로 모여지는 코가 보이시죠? 자, 요 코가 지금 마지막 뜰 코입니다. 자, 마지막 뜰반 코고요. 바로 앞에 또 마주 보고 있는 코가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려보시면, 자, 떴던 코 라인 타고 오는 그 코가 마지막 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끔 뜨시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는 경우에서 이 코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본인 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살짝 돌려서 코를 찾아가지고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얘가 가끔 이 코가 숨을 경우가 있어요. 뜨시다 보면 이제 단을 올라가다 보면 숨을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이 코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해서 22코, 자, 이 코와 자, 여기 마주 보고 있는 자, 반 코까지 해서 마지막 코까지 떠줘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한번 세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22코가 맞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자, 22코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야지 잘 맞게 뜨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 두 번째 단 올라가는데요. 자, 지금 요렇게 떴고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면 살짝
이렇게 감싸지면서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요 단은 어떤 단이냐? 요 앞에 단은 바로 아까 우리 사슬뜨기 하고 짧은뜨기 한 단 떠졌죠. 이 짧은뜨기 했던 그 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은뜨기 반 코씩 잡고 올라간다는 이 단이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첫 번째 코 이런 식으로 떠줄 거고요. 두 번째 코 이런 식으로 떠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떴던 단의 반코, V코의 반코 잡고 아까 짧은뜨기 첫 번째 단, 짧은뜨기 떴던 단의 반코, 남아있는 반코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늘 넣어줄 거고요. 또 반코, 남아있는 반코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를 잡아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 역시 기둥코 하나 떠주고요. 이 떠준 상태에서 바로 기둥코 앞에 코, 기둥코 앞으로 찔러주시고,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반코 첫 코에다가도 바늘 넣어주세요. 바늘 넣어주셔서 그대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도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코, 지금 떴던 코 바로 앞에 있는 코, 세 번째 코도 두 코, 반 코씩 두 코 잡아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자, 요 코가 잘 안 보이실 경우인데 혹시 코 떴던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뜨게 되면 이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디자인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떴던 코들은 이렇게 V코가 살짝 거꾸로 된 V코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모아져 있죠, 끝에 부분이. 요 코 바로 다음 코가 뜨지 않았던 지금 제가 떠야 될 코입니다. 자, 이 두 코 찌르시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라인 따라와서 다음 코와 마주 보고 있는 반코까지 찔러주시고 실을 빼오신 후 짧은뜨기 완성. 자, 또 V코 반코 앞에 있는 떴던 코에 반코 남아있는 것까지 찔러주시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짧은뜨기를 계속 떠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요만큼까지 떴는데요. 두께가 살짝 나오게끔, 두께감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단한 카드지감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 서머 스티치 보시면 제가 지금 짧은뜨기를 이렇게 지금 두 코 잡아서 뜨는데, 자, 우리 V코가 안으로 숨겨집니다. V코가 안으로 숨겨지고, 자, V코 뒷면이 바깥에 패턴으로 보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V코가 안으로 숨겨지면서 단이 쭉 이어가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계속 떠줍니다. 마주보고 있는 코까지 반코 반코 남아있는 반코 또 반코 남아있는 반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뜨고 있나 싶을 때는요, 지금 떴던 코들을 단 한 단을 다 뜨시고 22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수가 맞게 올라가겠죠. 자, 이제 마지막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지금 20번째까지 떴고요. 21번째 코고요. 22번째 코가 지금 마커링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마지막 하나 떠주시고, 자, 단수링 제가 살짝 빼보겠습니다.
단수링을 걸어 놓으시면 안으로 숨는 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단수링을 걸었는데요. 자, 여기 지금 V코가 하나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요 마지막 V코. 이 V코 반코와 또 마주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요 코. 요 코까지 같이 이렇게 찔러 주셔서 실 끌고 오신 후에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짧은뜨기 떠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단까지 떴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 짧은뜨기 뒷부분이 겉에 패턴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 올라가는데 똑같이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요. 기둥코 바로 앞에 있는 코. 기둥코 바로 앞에 있는 이 반코를 찔러서 마주 보고 있는 코까지 반코 남아서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떠지고 있습니다. 자, 요 코, 이 반코들을 계속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찌르시고 두 번째 코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코도 이렇게 찔러줄게요. 계속 이 방법으로 해서 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둥코 하나, 기둥코 사슬 하나 떠주시고, 자, 반코 잡아서 그대로 실 끌고 온 후에 짧은뜨기. 또 반코, 남아있는 반코, 바늘 넣어주셔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자, 그리고 우리 이 첫 번째 코를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 올게요. 또 첫 번째 코에다가 마커, 단수링 마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도 반코 잡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금씩 단이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방법대로 해서 또 단을 하나 또 뜨고, 여기 마지막 코 남겨두고 제가 여기까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코 지금 제가 단수마킹을 지금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어떤 상황이 되냐. 자, 지금 마지막 코를 떠야 되는데, 자, 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쵸? 이럴 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안 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마지막 코를 떴습니다. 그죠? 마지막 코 떴던 요 라인, 이 V코 라인 요렇게 바늘 넣어 보시면 요렇게 작게 코가 좀 숨어 있어요. 자, 요 숨어 있는 코 바로 앞에 코까지 바늘을 넣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마지막 코를 떠 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코가 보이지 않아서 살짝 제꼈고요. 이 제낀 상태에서, 자, 요 V코, 우리가 지금 코를 잡고 뜨는 이 반코, 요렇게 따라와 보시면,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죠? 자, 요 코와 마주보고 있는 코,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V코, 요렇게 찔러 보시면, 안으로 요렇게 넣어 보시면, 코가 요렇게 잡힐 거예요. 자, 이 잡힌 상태에서 마지막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그래서 또 지금 한 단을 좀 떴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개수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22코가 맞는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단 올라가는데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슬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 그 바로 앞에 코와 마주보고 있는 요 코. 자, 요 코를 잡아서 떠주시는데, 자, 지금 요 코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는 요 코는 우리가 지금 요 기둥코 떴던 코예요. 요 코가. 요 코는 다 기둥코를 떴던 코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스타일로 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첫 번째 단과 마주 보고 있는 이 반코들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이런 식으로. 바늘은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기둥코 사슬 하나 떠주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첫 번째 코가 될 두 코 잡으시고 짧은뜨기 두 번째 이렇게 넣어주시고 짧은뜨기. 이 서머 스티치는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뜨는 부분만 조금 헷갈리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코가 잘 보여서 쉽게 올라가신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코 잡아서 뜹니다. 약간 지루하실 순 있지만 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또 금방 완성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뜨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단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코 남겨두고 다 떴고요. 자, 이 단수링 이렇게 빼보시면, 자, 단수링 뺀 자리에는 이 코가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마지막 코를 뜨시기에 편해서 단수링을 걸어 주시는 게 좋고요. 나 이거 안 와도 코 잘 보여요. 그러면 단수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보시면, 자, 이 단이 몇 단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24단이 올라가는데, 자, 우리 이렇게 잠깐 비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비춰보시면, 자, 이 단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고요. 두 단 지금 뜬 것처럼 보이죠? 자, 살짝 돌려보면, 얘는 세 단이 뜬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단이에요. 사슬 코 잡고 짧은뜨기 했던 단이 이 단이고요. 그 다음 단이 첫 번째 단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우리 단을 셀 때는 이 단은 무시합니다. 요 지금 짧은뜨기 했던 단은 무시하고 제가요. 요 지금 뒤쪽을 바라봤을 때 지금 요렇게 보면 두 단 올라간 것처럼 큼지막한 단이 요렇게 요렇게 지금 두 단이 올라갔죠. 2단을 기준으로 해서 24단을 뜨시면 돼요. 이 단이 24단 뜨시면 이 뒤쪽도 24단이 돼야 되겠죠. 요거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이 지금 2단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는 이거를 지금 안쪽을 이쪽으로 줄 거고요. 겉면을 이쪽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다가 마킹을 하나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투리 실로 이게 겉면이다 라는 거 이렇게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실로 살짝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2단 올라갔고 2단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몇 단 더 떠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자, 항상 단이 시작할 때 기둥코 떠주시고, 기둥코 바로 앞에 코부터 바늘 넣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반코까지 이렇게 두 코 잡아서 짧은뜨기 떠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떴던 코 바로 앞에 코, 두 번째 코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겹치지 않게 코마다 쭉 해서 단을 좀 몇 단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단을 더 떠가지고 왔는데요. 겉면이 되는 면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자, 그래서 요 기준, 요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코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 누워있는 코. 요코 기준으로 해서 단수를 세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요 지금 단은 세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지금 얘도 네 단 떴고요. 지금 이제 겉면이 될 이쪽 면도 네 단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24단을 뜰 건데요. 24단을 다 떴다고 가정하에 지금 만들 거예요. 그러면 24단 정도 뜨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단수가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길게 단수가 올라갈 건데요. 자, 이 단수 올라가시고 이쪽 덮개 부분에서 코를 줄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코 줄이는 거 지금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24단 다 뜨신 후에 코 줄임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코 줄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단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24단이라고 지금 다 떴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자, 24단이 다 떴을 때 이제 덮개 부분을 만들 건데, 덮개 부분을 만드실 때도 기둥코 사슬은 꼭 떠줍니다. 떠주시고, 자, 이 코, 첫 코와 첫 번째 반 코, 이렇게 잡아주셔서 실을 끌고 오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뜨지 마시고, 바늘에 이렇게 하나 걸어주시고요. 두 번째, 이두 번째 코도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바늘 이렇게 넣어주셔서 실을 끌고 와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두 코가 지금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실을 끌고 온이 실을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코줄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코줄임 했던 이 코를 단수링을 하나 걸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단수링을 하나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뜹니다. 자, 두 코를 먼저 줄여주시고요. 줄이시고, 그 다음 면은 똑같이 뜹니다. 똑같이 반 코씩 잡아서 짧은뜨기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드셔야 되겠죠? 이렇게 짧은뜨기 쭉 떠주시고요. 자, 두코 남겨둘 때까지 남을 때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코를 남겨두고 제가 지금 떴어요. 자, 두 코가 어디 어디냐? 바로 앞에 이 코와 지금 이렇게 숨어 있죠? 자, 요 코입니다. 이두 코를 또 코주림을 할 거예요. 양쪽에서 한 번씩 코주림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은 두 코, 두 번째, 얘가 21번째 코예요. 그래서 21번째 코 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걸어준 상태에서 마지막 22번째 반코 반코 잡아서 이런 식으로 줄이 세 줄이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줄임을 지금 한 부분입니다. 자, 이리고 나서 그 다음 단 코줄임을 또 해줘야 돼요. 지금 얘도 코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겹쳐서 계속 양면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했기 때문에 얘도 해줘야 돼요. 코수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얘도 기둥코는 사슬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요. 자, 이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첫 번째 코입니다. 이첫 번째 코와 어디를 이용하시냐면, 자, 이첫 번째 코와 요 코. 요렇게 그리고 이코 다시 사용해서 요렇게 이첫번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반 코, 얘반 코를 이 코로 해서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늘 넣어주시고 요렇게 바늘 넣어주실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기둥코 떠줬고요. 자, 기둥코 바로 여기 첫 코죠. 첫 코와 지금 첫 번째 요렇게
찔러서 실을 끌고 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온 상태에서 다시 이 코에다가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으시고요. 이 두 번째 반 코까지 바늘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실을 끌고 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개가 걸렸죠. 따라오는 코까지. 자, 이 상태에서 떠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코줄이만 그 다음 단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똑같이 다음 코에다가는 마주 보고 있어요. 마주 보고 있는 코 쭉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2코가 8코가 남을 때까지 22코가 8코가 남을 때까지 쭉 코줄임을 계속하면서 단이 올라갑니다.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고요. 여기까지 제가 쭉 떴습니다. 자, 이 짧은뜨기를 이제 나머지 코는 이 가운데 부분은 그냥 짧은뜨기로 계속 올라가니까요. 양쪽으로 코줄임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코를 지금 제가 남겨놨지만 자, 이렇게 아래쪽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쪽을 보게 되면요. 얘는 한 코가 남았어요. 마지막 코 한 코가 남았지만 이렇게 한 코가 남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쪽 코는 한 코와 여기 요 코가 남아 있습니다. 두 코가 남아 있고 한 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수링 지금 제가 빼보면요. 자, 아까 코줄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코줄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마지막 코에 반 코 걸어서 이렇게 넣어서 실 끌고 와 주시고요. 다시 이 코를 사용해서 자, 마지막 반 코 남아있는 마지막 반 코 남아있는 코까지 해서 줄을 빼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코가 걸려요. 그래서 한번 또 수루룩 빼주시면 자, 코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을 지금 이제 코줄임을 양쪽으로 한 번씩 지금 코줄임을 했는데요. 자, 우리 요 지금 두 번째 이제 요 코줄임 양쪽으로 하고 나선 한 번은 그냥 떠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사슬코 하나 올라가지고요. 그 다음 코 마주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코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코가 똑같이 갑니다. 똑같은 코 개수가 나오거든요. 자, 몇 개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코, 두 번째,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그리고 지금 단수링 걸어놓은 이 코를 빼시면 20코로 해서 이 두 코가 조여져 있습니다. 자, 요 코 지금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 이렇게 찔러서 떠주시면 22코가 20코로 줄었어요. 그래서 한 코씩 줄어주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졌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평타로 그냥 쭉 한 단을 떴고요. 양쪽으로 코줄임 후 평타 한 단 떴고요. 자, 요번에 또 코줄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코줄임이겠죠? 그래서 지금 18단을 만들 거예요. 20단을 지금 20단 떴죠? 18단이 나오게끔 만들 건데, 자, 사슬 기둥코 하나 올라가 주시고, 첫 번째 코줄임은, 자, 이렇게 두 코 잡고요. 네 코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모아서 한 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찔러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하나 따라오는 코, 그리고 여기 지금 끌고 나온 코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한꺼번에 빼주시면, 자, 코지름이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에다가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또 짧은뜨기 쭉 떠줍니다. 자, 얘는 떴던 코고 그 다음 코. 다음 코에 찔러서 계속 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덮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 건데요. 지금 코줄임을 두 번째 단 코줄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두 코 남겨두고, 자, 제가 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단, 첫 번째 여기 코줄임 했던 거와 마찬가지. 자, 이렇게 또 찔러주고요. 실 끌고 올 거고요. 또 이렇게 실을 끌고 올 겁니다. 자, 이 코를 그래서 한 코로 지금 이 두 코, 두 코의 자리를 한 코 자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 반코 반코 넣어서 실 끌고 오고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 코, 자, 마지막 반코 반코 찔러서 실 끌고 옵니다. 자, 그래서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슈루룩 빼주시면, 자, 두 코가 한 코로 모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단을 줄였기 때문에 제가 좀 마주 보고 있는 단도 한번 줄여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코는 아까와 마찬가지. 아까는 두 코 했지만 이번에는 한 코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반 코 두 개를 줄여줘야 돼요. 개수를 맞추기 때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 끌고 올 거고요. 바늘 넣어서 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코를 이용해서 두 개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뜰 거고요. 자, 이렇게 빼서 단을 이제 줄여볼게요. 아, 코를 줄여볼게요. 자, 기둥코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자, 이 코와 이 코를 반 코씩 찌르신 후에 실을 끌고 오시고요. 또 지금 떴던 코 다시 찔러서 아래쪽에 있는 코, 다음 코에 찔러서 실을 끌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오는 코, 그리고 두 번 끌고 나온 코, 지금 세 코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요거를 한 번에 쭉 빼주시면, 자, 코줄임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코가 또 마주 보고 있는 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코수를 맞추기 위해서 양쪽으로 코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또 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코 지금 단수링 걸려있는 이 마지막 코까지 해서 쭉 떴는데요. 자, 이 단수링 이렇게 빼볼게요. 자, 단수링 빼보시면 아까 요 단에서는 두 코, 두 코에서 코 줄였잖아요. 이제 마지막 코 남은 코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반 코 마주 보고 있는데요. 살짝 사선으로 보일 거예요. 자, 요 코와 다시 이 코를 사용해서 이 코를 다시 사용해서 요쪽에 요렇게 코가 하나 또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요렇게 세 삼각형으로 지금 살짝 보이시죠? 요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 하나 빼오고 여기서 빼오고. 그래서 자, 요렇게 반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빼오시고요. 또 이 코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찔러주셔서 마지막 여기 아래쪽에 남아있는 코까지 실을 빼옵니다. 자, 그러면 자 따라오는 코, 지금 빼온 코, 세 코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코주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코가 일정하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코주림 했더니 양쪽으로 했더니 이제는 코가 일정하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코주림을 하고 한 단을 떴어요. 이제 두 번째 단, 두 번째 코주림 단에서는 요거는 선택사항이신데 요 단을 한 번 더 뜨시면 조금 더 덮개 부분이 조금 더 길어지시니까 요건 선택사항이세요. 한 번 쭉 두 번 더 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코주림이 또 들어갑니다. 자, 단을 조금 길게 하고 싶다 하시면 바로 여기서 한 번 더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정코로 이렇게 한 번 떠주시고 한 단을 더 떠주시고 코주림이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저처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 번 떠주 코주림, 코주림, 한 번 정코로 떠줬고 코주림, 코주림 했습니다. 자, 지금 단은 자 기둥코 또 사슬 떠주시고 나서 코주림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코 이 마주보고 있는 코 실 끌고 오고요. 이 코와 아래쪽 코도 자 코주림으로 해서만 계속 단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두 코, 지금 따라오는 코까지 세 코 한꺼번에 쭉 빼주시면 자, 코주림이 한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떠졌던 부위코에다가 이렇게 단수링 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또 그 다음 코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코 그냥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한 단을 이제 또 코주림하고 쭉 짧은뜨기로 떴습니다. 그래서 두 코가 남았을 때 단수링 빼주시고요. 자, 두 코 남은 코와 아래 코 이렇게 찔러서 한번 빼주시고 자, 또 한 코 남은 코 아래쪽에 코도 한번 찔러서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러면 따라오는 코까지 세 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주르륵 빼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코주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을 하나 뜨시고요. 그 다음 이 코와 아래쪽 코 한번 떠주시고 또 여기 이 코 한번 사용하고 이 코를 사용해서 이렇게 실을 걸어옵니다. 자, 그러면 세 코 걸렸을 때 바늘에 세 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쭉 빼주시면 코주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는 또 쭉 떠주시면 돼요. 양쪽에서만 코가 계속 줄여져가는 코, 이 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 떠주시고요. 자, 나머지 한 코 남겨놓고 쭉 떠올게요. 자, 이제 나머지 한 코 남았습니다. 자, 한 코 단수링 이렇게 빼보시면 자, 이 한 코와 자, 이렇게 보시면 두 코가 살아있어요. 한 코 그리고 한 코. 그쵸?
두코 살아있는 걸 이제 코줄이를, 코를 아래쪽 단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실을 한번 빼오시고, 위에 반코 한번 다시 사용해서 아래쪽 코까지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시면, 자, 이렇게 세 개 걸려있죠? 한꺼번에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가 또 마주 보는 상태로 양쪽으로 줄였기 때문에 일정하게 코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세번 줄였는데 코 개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지금 16코가 됐어요. 자, 22코가 지금 양쪽으로 코줄임을 이렇게 세번 했더니 16코가 됐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계속 코줄임을 하면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요. 또 마주보고 있는 코 잡아주시고, 그 다음 코또두개 이렇게 찔러서 또 실을 끌고 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요. 자, 여기 단수링 이렇게 걸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또 계속 떠주시면 돼요. 점점 이제 짧은뜨기 단이 이코 개수가 줄기 때문에 요 지금 코줄임 단에서는 좀 단이 빨리 올라가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떠주시고요. 두 코를 남겨 놓을 때까지 앞에서 두 코를 잡아서 코를 줄였기 때문에 여기 끝자락에서도 두코 남겨두고, 여기까지 또 짧은뜨기를 쭉 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코 빼오시고, 또 마지막 코와 마주 보고 있는 코 빼오시면, 자, 세코 걸리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자, 코줄임이 됐고요. 자, 코줄임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 다음 단도 코줄임을 해줘야 돼요. 자, 또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 이번에는 요 코와 요 코, 그리고 요 코와 요 코, 세 코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랫단 실 끌고 와 주시고요. 자, 이코 다시 한번 사용해서 이쪽으로 넣어줍니다. 이쪽으로 넣어줘서 또실 끌고 옵니다. 자, 그러면 바늘에 3개가 걸려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쭉 빼주시면 코줄임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단수링 이렇게 끝에 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코, 그 다음 코에서는 짧은뜨기로 또쭉 떠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코 하나 남겨두고요. 자, 요번에도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코가 두 개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한 코가 남아있죠. 자, 이한 코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찌를 거고요. 또 이렇게 찌를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실 끌고 와주고요. 자, 요쪽 코 다시 한번 사용해서 요 코까지 실을 이렇게 끌고 와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쭈루룩 빼시면, 자, 이제 코줄임이 양쪽으로 같은 개수로 이제 맞춰졌는데요. 또 개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4코가 줄여졌어요. 자, 이 지금 제가 계속 또 코줄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또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이쪽 코두개 찔러서, 한쪽은 계속 이런 식으로 뜰 거고요. 이쪽에서는 계속 세 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코를 줄여 갈 건데, 자, 지금 이렇게 두 코씩 빼 오셔서, 자, 세 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쭉 빼주시면, 자,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줬습니다. 자, 단수링 걸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코는, 자, 그 다음 코는 그냥 떠야 되겠죠. 그냥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또 두 코 남겨두시고, 단수링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리고 두 코 남은 코를 이제 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 코, 또 마주보고 있는 코, 이렇게 빼서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줍니다. 자, 여기서 코 줄임을 지금 했기 때문에 코 개수가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코 줄임을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코죠. 근데 아래쪽은 열네 코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자, 그래서 지금 코 줄임을 약간씩 변형을 해서 바꿔주면서 코 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도 코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시작합니다. 사슬기둥 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이 코 이용해서 아래쪽, 요 아래쪽에 단 첫 번째 코에다가 같이 찔러주시고, 자, 다시 이 코 사용해서 두 번째 아래쪽에 두 번째 코 찔러서 그대로 실 끌고 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코가 걸리죠. 요거를 줄여줍니다. 자, 그래서 줄여서 지금 이렇게 V코에다가 단수링 걸어주시고요. 또 지금 그 다음 코에서는 또 그냥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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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뜨기. 그래서 마지막 코가 남을 때까지 쭉 짧은뜨기로 단을 이렇게 떴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한 코가 남았습니다. 자, 이 한 코와 지금 여기 코 이용할 거고, 요렇게 보시면 또 바로 옆에 코가 하나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 코와 이 한 코로 아래쪽 코 두 코를 이렇게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떠주시면 코줄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단이 일정하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12코가 됐거든요. 자, 이 12코를 8코가 남을 때까지 계속 양쪽으로 코를 줄여가면서 계속 떠올 겁니다. 자, 8코까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코가 8코가 이제 남게끔 계속 코줄임을 하면서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코가 남을 때까지 계속 코를 줄여왔습니다. 자, 마지막 단은 이제 어떻게 뜨시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 역시 지금 단을 줄이고 온 건데요. 지금 이중으로 된 단이 지금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요 뜨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자, 우리 계속 요렇게 떠왔잖아요. 자, 계속 요렇게 떠왔는데 마지막 단은 어떻게 뜨시냐. 자, 이 V코 몸체에다가 또 바늘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아랫단까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걸리게끔 넣어주셔서 짧은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기둥코 세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떠주시고 또 이 V코
몸통으로 이렇게 찔러주셔서 아래 코까지 찔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싸면서 떠주시면 이렇게 단이 이중으로 보이는 단이 이렇게 감싸지면서 한 단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V컵 몸통에다가 찌르고 마주보고 있는 코까지 찔러서 짧은뜨기 8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뜨시고 또 이렇게 잡고 뜨시고 드시고 마지막 V코 그리고 아래쪽 코까지 해서 자 8코 다 떴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빼뜨기 하셔서 이실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코주림을 해서 쭉 떠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첫 번째 코주림을 하고 정코로 한번 떴잖아요. 요거를 단마다 뜨시게 되시면 살짝 이 돌아가는 원이 조금 크게 돌아갈 거고요. 길이도 길어지겠죠. 그럼 코주림 단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저처럼 계속 한 단만 정코 뜨시고 이렇게 정코로 한 단 뜨시고 양쪽으로 계속 코주림 하면서 단을 올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4단 올려주시고 24단 올라간 후에는 자 이렇게 지금 코주름으로 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다시 알로하 실로 떴던 실로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요 실로에서 이제 이렇게 가방 이어지는 부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요 코는 요 지금 칸막이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들어갈 건데 똑같이 22코 잡아주세요. 22코 잡아주시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짧은뜨기 단 기준 말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 단이 이렇게 그냥 하나로 완성돼서 큼지막한 단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 단 기준으로 해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자, 아홉 번째 단이 나올 수 있게끔 떠주시는데 여덟 번째,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번째 단까지 뜨시고, 마지막 단은, 자, 우리 지금 이중으로 보인 이, 지금 요 단 마무리하는 거 있죠? 이 단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아홉 번째 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단이 이중으로 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정코, V코, 몸통하고 여기 걸려있는 한 코까지 해서 쭉 22코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9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9단 만드셔서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립할 부분만 남았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요쪽 단은 이 짧은뜨기 했던 단이 있는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단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겉면을 사용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자, 11번째. 지금 가로로 누워있는 요 기준으로 단을 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째 단이 여기에요. 그래서 단수링을, 자, 요렇게 단과 단 사이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그 11번째 단 그리고 쭉 똑같은
똑같은 선으로 해서 반대편에도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여기와 똑같은 라인으로, 똑같은 라인의 쪽에서 단수링 이렇게 하나 걸어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11번째 단이잖아요.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하나, 다시 바로 또 11번째 단.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열하나가 요 단이거든요. 여기도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요 라인 쭉 타고 반대편에도 11번째 단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시면, 자, 이렇게 적으셨을 때, 아, 내가 어느 기준으로 해서 맞춰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갈 건데, 자, 요 지금 요 가운데 이 이중으로 칸막이가 포켓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단을 마무리할 건데, 우리 시작단이 여기거든요. 이 시작단이 이렇게 거꾸로 가고 이 마무리단이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서 자투리 실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자투리 실이 짧다면 실을 조금 더 연결하셔서 좀 고정시켜 주시는 부분을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 지금 11번째 단 표시돼 있죠. 자, 요 기준으로 해서 얘를 붙여 주실 건데, 너무 바짝 이렇게 대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너무 내려가게 됩니다. 요 칸막이가 너무 내려가게 되니까요. 요거는 취향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접히지 않을 정도의 아래쪽에다가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실을 조금 길게 남겨두긴 했는데, 이 자투리 실 길게 조금 남겨둔 걸로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고, 이 선과 이 선이 같이 이렇게 보이시면 더 좋겠죠. 이 선과 이 선이. 이 선을 지금 요 단 기준으로 해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자, 맞추는데 이 양쪽에도 보시면, 양쪽에 우리 여기 지금 기둥코 올라갔던 자리들이 보입니다. 자, 이 기둥코 올라갔고요. 기둥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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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코. 기둥코 올라갔던 부분이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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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요 무늬를 맞추시면 돼요. 요 무늬 이렇게 맞춰 주시고, 자, 요거 지금 자투리실로 살짝씩 감침질 해 주시면 되는데, 겉으로 보이지만 않게끔 자리만 잡아 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살짝 남은 실로 그냥 이렇게 감침질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히면 같이 또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게끔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최대한 아래쪽으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아래쪽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단이 조금, 칸막이가 많이 조금 더 내려가겠죠? 칸막이 위치를 어디다 잡을지를 선택을 해주셔서, 이 단이 가운데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무늬를 이렇게 같이 일정하게 맞춰주시고, 지금 이 자투리실로 그냥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를 그냥 고정시켜 준다라는 느낌으로만 그냥 감침질해서 그냥 시침질 하듯이 이렇게 잡아만 줄 거예요. 이 실로, 자투리 실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감침질을 해줍니다.
그냥 아무 코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보이지만 않게 해서 이 무늬가 이렇게 일정하게 자 무늬가 일정하면 단도 일정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남은 자투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쭉 돌려주세요. 고정만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한번 끝까지 안 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감지, 이 실로만 그냥, 자리만 잡아주시고, 나머지 실은, 자, 여기 보시면 코가, 이 V코 뒷면에 코가 이렇게 또 보이거든요. 자, 요거를 요쪽 코, V코 뒤쪽에 있는 코 요거. 단에다가. 자, 단 쪽에다가 오셔서 이 지금 자투리실을 이렇게 빼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어차피 또 한번 묶어 줄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살짝 빼 주시고 이 실 잘라 주시면 됩니다. 너무 바짝 잘라서 단을 자르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남은 실 있죠? 양 반대편에 남은 실로 실이 짧다면 조금 실을 자르셔 가지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해주시면 나머지 여기 이제 카드지가 완성을 이게 몸통 만들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 주시고요. 이 손도 맞춰 주시고 이 무늬도 맞춰 주시면 딱 맞죠. 그래서 그냥 아무 코나 겉으로 보이지만 않게끔 자 고정만 시켜준다라는 느낌으로 자투리실을 이렇게 이용해서 지금 저는 기둥코 있죠? 기둥코 잡았던 코에다가 지금 감친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자, 이번에도 실이 짧아서 여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살짝 고정을 해주시고, 자, 이 나머지 자투리 실을 또 이쪽으로 여기 단의 몸통 쪽으로 바늘 이렇게 넣어 주셔서 이렇게 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빼온 실 잘라 주시고요. 너무 바짝 자르시면 코가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여유 주셔서 잘라 주시면 그래도 이 움직이면서 이제 코가 움직이면서 안 보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 줬고요. 자, 얘를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고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감침질이 또 들어가는데 단을 이제 돌아가면서 감침질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여유실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냐면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길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을 좀 여유 있게 잘라 주시고요. 이 잘라 주신 상태에서 자, 이 바늘로 접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고정시켜 줬죠? 이 상태에서 바늘로 이렇게 접어 주시면 자, 우리가 지금 기준점을 잡아 놨잖아요. 지금 양쪽으로 이 양쪽으로 기준점을 잡았을 때 이 기준점 이 선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이 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 두 단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이 이 두 단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바닥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구,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그래서 바깥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11단이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단이 이렇게 휘어져서 바닥면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제가 여기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수링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수링 이렇게 빼주셔서 보면은, 자, 이 제가 여기 올록볼록볼록하다고 했잖아요. 이 기둥코 올라갔던 부분이 일정한 게 마주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 단과 요 단이 이렇게 기둥코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같아야지 바느질 요거 하실 때 편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지금 단수링 여기다가 걸어 줬었거든요. 이 부분에다 단수링 걸어 줬는데 첫 번째 단 아래쪽에 첫 번째 단 지금 요 라인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이 여기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바늘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넣어서 안에 지금 여기 칸막이 떴던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바늘 빼주는데요. 자, 기준을 어디다가 주냐면 우리 기둥코 바로 앞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둥코 바로 앞에 코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요. 자, 바늘 먼저 찔러 주고요. 쭉 빼옵니다. 자, 그리고 꼬리실 조금 남겨 놓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또 계속 잡아주면서 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뜨시고, 자, 한번 지금 빼줬지만 다음 코는 어디로 가냐? 여기 한 칸을 훌쩍 넘어서 이 라인을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 타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 요 코 걸려 있는 바로 앞에 요 공간이 이렇게 보면은 바늘이 쑥 들어가거든요. 자, 공간 앞에 찔러서 자 여기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공간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살짝 영상으로도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요쪽에다가 찔러 주시는 거예요. 요쪽에다가. 그래서 지금 반 떴습니다. 반 떴죠? 이 실은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 반 바퀴 돌렸습니다. 한번 또 나왔던 자리에다가 반 바퀴 두 번 또 그대로 떴던 자리 바늘 빼왔던 자리에 또 반바퀴 세 번, 그리고 네 번. 자, 이렇게 해서 네 번 갔죠. 자, 네 번 갔는데 얘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바퀴씩을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올 수 있게끔 했고요. 자, 두 번째 공간 어디냐. 이렇게 단을 훌쩍 넘어서 여기 공간이 살짝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공간과 칸막이까지 같이 해서 반대편도 같은 공간으로. 자, 이렇게 찔러주시면 되겠죠. 이 코의 몸통은 찌르지 마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찔러주시면 안 보이셨네요. 자 이렇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이 위로 가 있죠. 위로 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한 단을 지금 훌쩍 넘어서 한번 반바퀴
떴던 자리에 다시 찔러서 두 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네 번. 네번 왔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한번더 다섯 번. 반바퀴를 다섯 번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 돌려줬더니 이렇게 감침질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으로 지금 얘가 이동했어요. 그럼 뒤쪽에서 다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서 반대편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살짝 당겨주시면 되죠?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째 갔고요. 자,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로 한번 빼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옵니다. 다섯 번. 자, 다섯 번 떴더니 이제 위쪽으로 갈수 있게 방향이 잡혔어요. 자, 그리고 다음 코 어디냐면 여기. 여기에서 가운데 통과해서 뒤쪽도 이렇게 보이시죠? 뒤쪽에서도 이렇게 자리가 보일 겁니다. 한번 아, 그리고 알로아 실은 찢어질 수 있으니까요. 실을 통과하지 않게끔 이 실이 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실을 뚫고 지나가지 않게끔 잘 비켜서 빼주시면 돼요. 두 번. 자, 그리고 세 번. 그리고 네 번. 그리고 다섯 번. 하면 이제 뜰수 있게끔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자리가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코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그대로 통과해서 앞쪽에 여기 공간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한 번, 두 번, 이렇게. 떴던 자리에다 세 번, 반바퀴시 세 번이고 반바퀴시 네 번. 자, 네번 갔는데 얘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한번더 다섯 번.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떴고요. 마지막 단. 자, 이 마지막 단은 어떻게 뜻이냐? 지금 단수링 지금 표시해 놓은 데 있죠? 자, 여기 단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어줄 건데요. 단수링 빼겠습니다. 자, 단수링 빼시고 지금 여기까지 뜨셨다면 요렇게 한번 가지 마시고 그냥 요번에는 훌쩍 넘어서 요 앞에 요 지금 다음 달 꽂을 자리가 있어요. 요 단에 요단 쪽으로 요렇게 반을 빼주세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바늘 빼주셔서 이렇게 감싸면서 그냥 몸통하고 이 뒤쪽하고 앞쪽하고 뒤쪽을 그냥 계속 이어줍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돌렸고요. 얘는 한번더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번 정도 돌려줬습니다. 자,
세 번 정도 돌려줬더니 이제 고정이 됐어요. 자, 이 끝자락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됐고요. 자, 이 남은 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이쪽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빼오는 건 겉으로 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사이로 빼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찔러서 요 사이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마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자, 우리 이렇게 벌려 보시면 칸막이가 있고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투리실 어디다 마무리하게 되냐면 요쪽 이렇게 이 덮개 쪽에 안쪽에 있는 덮개 쪽에 오셔서 이 코가 지금 단 이렇게 떠졌던 부분 있죠? 이 단으로 빼줍니다. 한번 빼줬죠? 자, 여기서 묶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빼줬습니다. 그래서 한 코 뒤로 이동합니다. 한 코 뒤로 바늘을 이동해서 자, 이렇게 한번 찔러줍니다. 자, 한 코 뒤로 이동해서 나왔던 부분에서 한 코 뒤로 이동하셔서 다시 이 몸통으로 가줍니다. 자, 이 몸통 부분으로 바늘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한번 묶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묶여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안하시면 실이 여유가 있다면 또 한번 한 코 뒤로 밀러 이렇게 뒤로 후진하셔서 자, 이렇게 뒤로 갔죠. 이 상태에서 다시 몸통으로 그럼 두 번을 묶는 상황이죠. 두 번을 매듭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빼셔서 이 부분 잘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너무 힘을 주시면 이 코가 또 울어 보이니까요. 살짝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 잘라줍니다. 코 다치지 않게 가위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한쪽 면을 했고요. 이 반대쪽 면도 마찬가지. 반대쪽도 이렇게 지금 단수리 끼워놓은 부분에서 이 선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일정하게 나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코가 울퉁불퉁한 코가 이렇게 잘 맞게끔 잘 잡아주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감싸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지금 몸통을 다 연결을 해줬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닫아졌을 때 살짝 칸막이가 보이는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나서는 스팀으로 한번 손수건 대시고 한번 스팀 샤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덜 뻑뻑하게 넘어가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분이 생기니까 스팀으로 한 번씩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투리 실들이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몸통 연결하면서 만들어진 자투리 실인데요. 자, 얘는 어디다가 연결을 하냐. 이 첫 번째 단, 이 아래쪽에 자, 우리 바닥 쪽 있죠? 요 바닥 쪽. 이 바닥 쪽으로 와서 실을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뒤로 한번 백해서. 자, 이렇게 해서 또 몸통에, 단의 몸통 코들한테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불안하시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코 뒤로 가셔서 자, 이렇게 쭉 길이는 이 단이 지나가는 길이는
본인이 원하시는 길이만큼 단위 지나가시면 돼요. 짧게 짧게 두 번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좀 길게 길게 지금 두 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실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반대편 몸통 나머지 자투리 실 아래쪽 단 똑같은 라인에다가 이렇게 단으로 빠져나오시고, 자, 단으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빼줍니다. 지금은 짧게 짧게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 한번 빼주시고, 바늘은 한번 더 뒤로 빼서 먼저 가고요. 자, 이 자투리 실 바늘에 연결하셔서 빼주시기만 하면, 전 지금 두 번 매듭을 쳐주면서 가고 있어요. 이 알로하 실도 그렇고 루피 실도 그렇고 이렇게 잘 갈라지니까요, 이런 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들고 났을 때 완성도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바늘 먼저 끼우신 상태에서 실 연결해서 한번 쭉 이렇게 빼주시면, 자, 두 번으로 해서 묶여져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요거 실 단이 코 건드리지 않게 잘 잘라주시고요. 자, 실 버리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또 자투리 실 남아있죠? 이 실은 어디다가 연결을 하냐면, 마무리 감춰줄 거냐면, 여기 또 가방의 안쪽, 덮개 쪽으로 오셔서, 자,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한번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해 주셔서, 자, 이 덮개 부분에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아래쪽이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 실은 매듭을 한번 줬던 실이기 때문에 풀리지만 않게 한 번만 뒤로 뺏길게요. 뒤로 한 번만 뺏겨서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뒤로 빽해서 이 몸통이 단의 몸통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실을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빼시고, 자, 여기 이렇게 잘 잡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울어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자투리 실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다가 감춰주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얘는 어차피 지금 빼뜨기를 했던 애기 때문에 묶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코에다가 이 지금 코 떴던 부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쭉 통과시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쭉 통과시켜서,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고, 실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만들었고요. 자, 지금 제가 만들었던 부분은, 되돌아 짧은뜨기를 한 단을 뜰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톡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요 부분이 코주름했던 부분도 살짝 감춰주면서 살짝 모양을 패턴 무늬를 살짝 낼 건데,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자투리 실 마무리해서 지금 이 뒷부분 쪽을 이렇게 바라본 상태에서, 자, 이 지금 실을 갖고 옵니다. 실을 갖고 오셔서,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단이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죠. 요렇게. 자, 그 다음 단에 찔러주는데, 자, 우리 여기 되돌아 짧은뜨기 하면서
부분이 있어요. 한 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칸, 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단씩 올라가면서 되돌아짧은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단 올라가고 또한단 올라가고 한단 올라가고 기둥코 떴던 자리, 기둥코 떴던 우리 첫 코와 첫 기둥코와 첫코 사이에 이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주면서 되돌아짧은뜨기 뜰 겁니다. 자, 실 뒤에 대시고 실 그대로 뒷면을 바라보고 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 끌고 오시고 먼저 사슬을 두개 줍니다. 자, 스타트는 요 지금 감침질했던 바로 한칸 위에 단에서 시작을 하고 사슬 두 개로 올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 단 연결은 다음 단으로 올라가서 바늘 넣어 주시고요. 실 그대로 끌고 옵니다. 자, 그러면 두 코가 지금 바늘에 걸려 있어요. 자, 이두코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껴 주세요, 바늘을. 바늘을 이렇게 제껴 주시면 이 코가 이런 식으로 살짝 길어지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빼 주시고요. 빼준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단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다음 단으로. 다음 단 쪽, 다음 단 기둥코와 첫코 사이에 공간에 찔러서, 자, 이렇게 또 실을 끌고 옵니다. 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휘어지면서 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빼주시고, 자, 빼주신 상태에서 여기 다음 단으로 올라가서 기둥코와 짧은뜨기 사이에 공간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이실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이렇게 제껴주세요. 자, 그래서 떠주고 또그 다음 단으로 이동합니다. 윗단으로.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제껴주시고 떠주시고 바늘 그 다음 단으로 찔러서 실 끌고 옵니다. 실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바늘 눕혀주세요. 자, 바늘 이렇게 눕혀준 상태에서 이두코 이렇게 빼주시고요. 또 다음 단으로 이동합니다. 또 실 끌고 와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또 떠주시고 또 다음 단으로 바늘 넣어서 그대로 두 코를 이런 식으로 걸어옵니다. 그래서 빼주시고 그 다음 단으로 이동해서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빼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코마다 뜨게 되면 조금 빡빡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너무 빡빡할 것 같아서 느슨하게 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코는 요 지금 이 코로 가야 되겠죠. 이 코로 가야 되는데 이 코로 안 가고 옆에 한칸 건너서 뜰 겁니다. 요 코로. 자, 여기서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멀찍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빼오시고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뜨시고 뜬 상태에서 다음 코한칸 건너 다음 코에 찔러서 또 이렇게 떠줍니다. 또 떠주시고 사슬 하나 한칸 건너 다음 코에 찔러서 이대로 빼주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칸 건너 이 코로 가야 되겠죠? 자, 한칸 건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코네요. 자, 요쪽. 스타트 밟았던 코에다가 똑같이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빼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사슬을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둘렀고요. 요 아래쪽은 그냥 평상시, 그냥 되돌아 짧은뜨기로 단이 이제 올라갔지만 이제 내려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빼줬고요. 아래쪽. 요쪽 단이겠죠. 이쪽 단으로 이동해서 되돌아짧은뜨기 뜨고 빼줍니다.
자, 바늘이 먼저 내려가야 되겠죠? 바늘 먼저 내려가서 찔러주고요. 실 감아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바늘을 이렇게 눕힌다는, 이렇게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빼주시고, 또 그 다음 단 내려가서 되돌아 짧은뜨기, 그 다음 단 내려가서 되돌아 짧은뜨기, 또 다음 단 내려가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계속 떠줍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단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서 지금 마무리할 단 요거 하나 남겨두시고 요거 여기다가 아직 연결하지 않았어요. 자, 요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세요. 자, 여기서 연결을 하게 되면 좀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실을 빼주신 다음에 자,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 지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끔. 자, 되돌아 짧은뜨기 해야 될 그 라인 쪽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예쁘게 마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살짝 찔러주세요. 바늘을 이런 식으로 빼오시고, 이 지금 이 코 있죠? 이 코에다가 또 안쪽에 있는 단에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먼저 매듭을 만들어 주고요. 자, 먼저 매듭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사슬을 7개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7개 사슬 주시고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바늘 넣어 주시고요. 자, 바늘 넣어 주셔서 그대로 빼뜨기로 자, 작은 링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 링 안에다가 지금 이제 꽃잎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기둥코 2개 떠 줍니다. 사슬 2개 떠 주신 상태에서 실을 감고 자, 이 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그대로 끌고 나오세요. 자, 끌고 나온 거 이렇게 뜨신 후에 바늘에다가 걸어 주시고 실 감고 다시 링으로 집어 넣어서 실 그대로 끌고 나와서 그대로 바늘에 걸어 줍니다. 자, 그러면 한 길긴뜨기 반 떴던 요 지금 이 코들이 하나, 둘, 세 개가 걸려 있는데 한꺼번에 슉 빼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라고도 하고요. 구슬뜨기라고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실을 감고 이 링 안으로 실을 걸어오고 실 걸어와서 한 길긴뜨기 반 뜨고 또 실 걸어와서 한 길긴뜨기 반 뜨셔서 주르륵 빼주셔서 하나, 둘, 셋. 자, 이 자투리 실 이렇게 감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실을 감고 세 번째 꽃잎 자 이렇게 실 빼서 한번 또 뜨고 걸고 실 감고 이대로 끌고 오세요. 자, 그래서 뜨고 걸고 이렇게 뜨고 걸어서 따라오는 코까지 네 개 때 한꺼번에 쭉 빼시고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자, 그래서 계속 이 방법대로 해서 꽃잎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쭉 빼고 하나, 둘, 셋. 자, 지금도 또 쭉 빼셔서 하나, 둘, 셋. 저 꽃잎 8개 만들 건데요. 지금 5개까지 떴거든요. 자, 자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살짝 뒤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럼 자리가 조금 늘어났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꽃잎 만들게요. 하나, 둘, 세 개 주르륵. 하나, 둘, 셋. 실 감고 다시 링 안으로 두 개, 세 개 하시고 주르륵 빼셔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지금 일곱 개 지금 떴거든요. 실 감고 하나 더. 하나, 둘, 셋. 자, 세 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르륵 빼고, 하나, 둘, 세 개까지 뜨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코에 연결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모아뜨기 했던 요, 지금 꽃잎 끝자락에 보면은 코가 이렇게 세 코가 모여져 있거든요. 여기를 통과해서 뒤로 빼줍니다. 자, 통과해서 바늘을 뒤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여기 지금 사슬코만 떴던 부분이 약간 썰렁하잖아요. 여기다 살을 좀 채워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옆에 있는 사슬줄로 이동하는데 이 사슬줄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실 그대로 끌고 오십니다. 자, 그래서 짧은 튀기 하나 떠주고요. 실 감고 긴뜨기 3개. 하나, 긴뜨기 하나, 긴뜨기 3개, 2개, 긴뜨기 3개 떠주시고 마지막에 짧은 튀기. 자, 이 줄에다가 좀 작은 꽃잎을 또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줄에다가. 자, 그래서 지금 짧은 튀기 뜬 상태 그대로 해서 이 줄로 갑니다. 줄 밑에 있는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 짧은뜨기 감아서 실 끌고 와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둘, 긴뜨기 셋, 그리고 짧은뜨기. 자, 그리고 또 옆에 줄 갑니다.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둘, 긴뜨기 3, 그리고 짧은뜨기. 자,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해가지고 이 체인 줄에 약간씩 다 꽃잎 만들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떴고요. 자,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체인 줄에다가 살을 조금 더해 꽃잎을 만들어줬고요. 자,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 이렇게 작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코에다가 실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온 후 빼뜨기 한 번 더 빼뜨기 하셔서 꽉 묶어 주신 다음에 요 실은 조금 길게 남겨 둘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빼주시면 꽃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번 감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자석단추를 먼저 달 거고요. 자석단추 달고 그 다음 이제 꽃잎을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일 겁니다. 자, 그래서 글루건 가열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뒷면 쪽에서 이 꽃 부분 이렇게 붙일 수 있게 꽃 부분 쪽에 꽃잎 쪽에서 이렇게 뒷면을 발라주시고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붙을 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루건을 자,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시고요. 자, 아래쪽에서부터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 붙을 수 있게끔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진주단추 갖고 와서
자, 단추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연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그냥 자르지 마시고요. 글루건 이렇게 쏴주세요. 놔주시고 요 가운데도 좀 넣어주세요. 액체를. 자, 그러면 자, 요 정도 해주시고요. 이 단추 가운데 잘 맞추셔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이제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장식 부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실을 길게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글루건 작업을 하고도 살짝 믿었지가 못해서 자, 지금 제가 여기를 지금 이을 건데요. 어디를 이을 거냐. 자, 일단은 이렇게 이쪽 마지막 이쪽 면에 이쪽 부분에 마지막 짧은뜨기 했던 부분으로 일단 나올게요. 나와서 자, 요 지금 반대편 짧은뜨기 했던 코로 갑니다. 코로 가서 자, 요쪽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에다가 이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통과시켜주면, 실을 약간 걸어준다는 느낌으로만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서, 자, 이쪽에 짧은뜨기 한 코와, 이렇게 또 반대편에 짧은뜨기 했던 코를 이렇게 건너줍니다. 건너주시고 살짝 당겨주셔서, 요 앞쪽에 커버 쪽에서 실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음 쪽에 짧은뜨기 했던 이 V코 라인 있죠? 이 V코를 건너 건너갑니다. 통과 건너. 그리고 나서 아래쪽 덮개 쪽에 있는 부분 쪽에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건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을 연결시키시면 쉽게 이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줬고요. 자, 요 부분은 여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요거는 앞쪽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자, 찔러서 안쪽으로 찔러준 상태에서 요쪽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가시고 한번더 가셔도 되고요. 그냥 쭉한 번만 빼주셔서 실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닫게 되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끈은 기본끈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요 부분에 보시면 왼쪽을 하시건 오른쪽을 하시건 사용하시는 분의 이제 취향에 맞게 방향은 정해주시고요. 자, 요 라인에서 바늘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닫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 끌고 오고요. 자, 원하시는 길이만큼 사슬을 떠주시면 됩니다.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요. 서른 코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러면 딱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바로 위에 코, 요 단, 바로 위에 단 쪽에서,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찔러주세요. 바로 위에 단에서, 위에 단에서 이 코를 먼저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사슬. 자, 이렇게 뜨신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찔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실을 끌고 나오셔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사슬 이 코에 보시면 이 V코 보이시죠? 이 V코마다 빼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자, 조금 불안하다 하시면 한 번 더 감으셔도 되고요. 자, 이 V코 자, V코마다 V코 한쪽 코에다가 빼뜨기 또 V코 한쪽 코에다가 빼뜨기 자 한쪽 코에다가 계속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끝 만드는 거는 선택사항이시니까 저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 코니까요. 사슬 주시고 연결하셔서 자 이 사슬 이 코마다 빼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돌려서 올게요. 자, 이래서 한 바퀴 이렇게 지금 사슬 줬던 부분에 다 지금 떴고요. 자, 마지막 코까지 지금 빼뜨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요 자리에 와서 한 번 더 빼뜨기를 하신 후 이 실을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쑥 빼주시고 제가 빼다가 실이 엉켰네요. 자, 이래서 한번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빼뜨기 한번 더 하시고 자, 실을 이렇게 쭉 빼주신 다음에 돗바늘로 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앞쪽에 겉면 말고 안쪽에 있는 부분 여기 코가 많이 걸려도 되니까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빼주시고 자, 한번 백 하셔서 다시 코를 걸어주세요. 자, 코 또 걸어주신 다음에 이 자투리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묶일 수 있게 빼주시고요. 자, 나머지 지금 시작했던 자투리실입니다. 자, 이 실도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한 칸 위로 올려져서 빼주시고 그 다음 윗칸 쪽에서 한번 빼주시고 또 한 칸, 한 코 뒤로 백 하셔서 또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자투리실은 잘라주세요. 자, 그래서 기본 손잡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손잡이도 선택사항이시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칸이 두 개 나눠진 상태로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지금 이 손잡이는 기본 코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길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예쁘게 만드셔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예쁜 작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다였습니다.